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레비스 일렉 케이스입니다. 얘는 하이엔드 오리지널 가죽 케이스이고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레트로한 느낌의 디자인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일렉 케이스입니다. 하이엔드! 정말 오리지널! 전체적으로 이 손잡이 핸드까지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뭐 진짜 딱 들으면 아 이거 가죽이구나 하는 무게감이 상당한 그런 케이스예요. 그리고 아 이 끈은 어깨끈도 오 여기에 보면은 찡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좀 뭔가 튼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 스트랩 자체도 굉장히 두께감도 있고요. 굉장히 튼튼한 예, 그런 짜임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아래쪽에도 찡으로 다 박혀 있네요. 뭐 이런 찡 같은 거 되게 이거 뭐 허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찡 안 밖으로 이제 가죽까지도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좀 더 튼튼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주머니 보시면요 여기 굉장히 널찍하게 네,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네, 스펀지 두께 보세요. 네 굉장히 이게 뭔가 입체적으로 주머니들이 다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. 여기 아래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레트로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. 이걸 다시 끼면 되겠죠? 네. 이게 자크 대신에 다 이런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 네임택도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네임택. 네. 오, 우선 저 예쁜 거는 인정. 가죽 튼튼한 것도 인정. 네. 이 자크도 뭔가 큼지막하게 좀 더 레트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안쪽을 볼게요. 짠. 예. 아 이게 스펀지가 아니었어. 안에 얘 스펀지 들었던 것처럼 여기 스펀지 들은 게 아니라 원래 와 이 폼이 한 1cm, 2cm 뭐 거의 2cm, 3cm 되는 것 같아요. 이 폼 자체 두께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. 악기 보호 아우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안에 저 융으로 전체적으로 덧대어 있고요. 네 그냥 이렇게 L자 그런 것처럼 기타를 껴넣을 수 있게끔 돼 있네요. 일단 넣어볼게요. 네, 얘는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레스폴을 한번 넣어볼까요? 오씨 여기서 레스폴이 딱 나오면 정말 와우 뭔가 기타 치는 사람들의 워너비 뭐 그런 일렉 케이스가 될 것 같네요. 오 이 느낌이. 와우 예, 이런 느낌 뭔가 옛날 7, 80년대 학교 가방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 네. 레비스 일렉 케이스고 이게 근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. 58만원 네 근데 우선은 올 가죽 통 가죽 그리고 오리지널 하이엔드 가죽이기 때문에 좀 퀄리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레비스 일렉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